내일은 진범이 목격 증인으로서 재판에 나온다. 나인가? 그 녀석인가? 마지막 승부다. 사이고노 쇼부다. 계속. 이렇게 끝낸다고? 이제 이게 마지막 같은데요. 9월 9일 오전 9시 5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 대기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오늘은 이 사건을 끝날 거야. 아, 변호사님 봐요. 맞다. 미츠루기. 설마 미츠루기 검사 어제 검찰총장에게 불려갔다. 오늘의 증인 코나카시가 하는 말은 절제적이라고 하더군. 아, 자네가 그의 증언에 대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장은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하더군. 아, 이미 끝나버렸구나. 약간 도와준 느낌인데? 재판장에게까지 코나카 힘이 미치고 있다는 건가? 그분 되게 좋아 보였는데. 즉 내가 유죄라는 건 이미 정해진 뜻이로군. 나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 남자다. 어째서 그러는 건가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죄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죄가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지. 참과 거짓은 구별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만든다. 그러면은 범인은 일단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나의 룰이다. 미치루기, 너 변했구나. 어? 둘이 아는 사이야? 변호사님, 아는 사이예요 이 사람? 나로도 류이치, 봐주지 않겠다. 과거에 알던 사이인가봐. 변호사님, 자 슬슬 시간이 됐군. 아, 근데 변호사님을 변호할 변호사님이 아직. 변호는 내가 스스로 할 거야. 예?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너 한번 구했잖아. 자, 가자. 좀 나를 믿어봐. 물론 나도 안 믿기지만. 9월 9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1법정. 이제부터 나로도 류이치 재판 시작합니다. 검찰 측 준비되었습니다. 변호 측 준비되었습니다. 나루오도 씨, 정말 괜찮은 겁니까? 예, 제 변호는 제 스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츠루기 검사, 사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이름은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피고인의 범행을 본 증인의 증언을 듣고자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서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이야기가 매우 수두룩게 진행되는군.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상식적으로는 어째서 코나카가 이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지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기색이 없다. 어떻게 할까? 수고하고 나지만 발언해볼까? 아!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어차피 뭉개질 것 같긴 한데 발언할까요? 어차피 뭉개질 것 같긴 한데. 재판장님! 미츠루기 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증인은 왜 아야사토 마요이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안하게 됐군. 코나카 씨는 매우 바쁜 분이다. 그리고 그때는 쇼츠코 우메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말이야. 미안하군. 무릎 끝. 역시 미츠루기 검사 당당한 모습이군. 왜 축찬하고 있어. 얘도 나쁜 애였어. 얘도 속이 구려. 이런 그 녀석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났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코나카 마사루 씨를 입정시키도록 하시오. 아이고야, 부담스러워라. 쿨톤 양복에 웜 쿨톤 핑크 마이에 웜톤 핑크 셔츠를 입었어. 용서할 수 없어. 증인의 이름을 말씀해주시길. 이봐, 쿨톤 마이에 웜톤. 이 배치가 뭐야. Yes, I am. 이름을 말하도록. 아, 어, sorry. 아메리카 생활을 좀 오래 했더니 좀 서툴러 울리만. 저는 핑크를 좋아하지만 저 언밸런스 핑크에 매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말해. 좋은 컴퓨터군. 내는 코나카 마사루. 마사루 코나카. 주식회사 코나컬처의 사장, 아니 프레지던트다. 피해자 아야사토 치료를 알고 있나? Never give up. 모르겠는데. 오, 모른다고 발뺌을 빼네요 일단. 말도 안 되는. 중이는 사건이 있던 밤에 반도 호텔에 있었나? Yes. 거기서 사건을 목격했다는 거로군. 아하, 잘 알고 있잖아.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도 증인이라면 증인일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어. 우메요. 그럼 코나카씨,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자의 증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끝장이야. 정말 이제 어째서 맨날 이렇게 외줄타기 고기 같은 재판이야. 훗. 호텔보이는 한번 써먹었고 우메요 뿐이 없지 않을까? 각오는 되어 있나, 미스터 변호사. 변호사님, 힘내요. 원래 이 자리에는 히로시가 있었는데. 증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건, 그러니까 그건 9시 정각쯤의 일이었어. 내는 창가에서 서류를 리딩, 읽고 있었어. 그랬더니 창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거야. 내는 그 소리에 놀라서 건너편 빌딩을 본 거지. 리딩을 하고 있었다? 아? 그랬더니 삐죽삐죽 헤어의 남자가 롱 헤어의 레이드를 공격하더군. 우메오랑 너무 다른 증언이네 일단.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자네야, 미스터 변호사. 내는 우메오 양을 불렀지. 그녀도 정말이지 놀래더군. 피해자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자넨 계속 쫓아갔지. 아하, 지루씨. Just speak. 그리고는 the end였어. 뭐 랩하는 거 뭐야. 아직 좀 더 추궁해야 돼. 그 목격이 틀림없다면 피고의 유죄는 결정적이군요. 그럼 피고인, 아니 변호인 신문에 부탁합니다. 예. 아, 어디지? 어디부터 해야 되지? 9시 정각쯤의 일이었다. 이때는 정각이라고 했으니까 벨보이가 왔어야 되는데, 추궁해. 그 시간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왜냐면 내는 항상 완벽하고 퍼펙트하기 때문이지. 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시죠. 의심이 많은 남자 로군. 비서가 뭐였지. 하여튼 우메호 양이 9시에 룸서비스를 부탁했지. 그게 도착했을 때 일이니까 틀림없어. 우메호도 그런 말을 하긴 했었지. 더 추궁할까? 더 있나? 더 추궁하자. 분명히 커피를 가져온 옥텔보이는 우메호 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당신 보지 못하고 조언했어요. 아하, 그거 말이군. 우메호 양은 방 밖에서 커피를 받았기 때문이네. 당연히 못 받게 했지. 그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삐죽삐죽 헤어의 남자가 롱 헤어의 레이드를 공격하더군. 삐죽삐죽 헤어는 뭐냐, 노코기리 형사도 삐죽삐죽 있네. 잠깐, 삐죽삐죽 헤어.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자네야, 미스터 변호사. 남은 삐죽삐죽이 아닌데요? 그 증언은 쇼치쿠묘의 발언과 모순됩니다. 그래, 물론 쇼치쿠묘의 발언은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쇼치쿠묘는 범인의 체형이 소녀였다고 말했습니다. 내는 말이야, 눈이 좋은 게 잘 아니거든. 시력이 몇 정도 됩니까? 두 눈을 합쳐 2.71세. 그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럭저럭이네. 1.5 정도 되네. 합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넘어가. 뭐 그렇다면 잘 보이겠군. 보이긴 보이겠지. 이런, 재판장은 이자의 편인가.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했나? 내는 우메오양을 불렀지. 그녀도 놀래더군. 그때 우메오씨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TV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더군. 도청을 했는데? 당신은 그녀가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어? 뭐야? 그건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 왜 없어? 똑같은 사건이잖아. 상관없어. 대답해주지. 그건 비서가 멋대로 한 짓이야. 어? 정치인 같은 태세를 늘어놓는군요. 꼬리 자르기라니. 흐흠. 내는 프레지던트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해자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자네는 계속 쫓아갔지. 여기서 지금 당장 낼 건 아니지만 요거를 증언을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맞지 않을까? 오메오의 증언서. 오른쪽으로 도망가쳤지만 쫓아온 범에게 맞았다. 이거 추궁해보자 일단. 방향을 알고 있나요? 조금 더 자세히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 자세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언더스탠드. 알겠네. 피해자는 자네 공격을 받고 왼쪽으로 도망쳤지. 거봐. 자네는 그녀를 쫓아가서 흉기로 내리쳤지. 틀림없나? 내일은 항상 완벽하고 퍼펙트 하니까 틀림없지. 지금인데? 지금 수정했어. 왼쪽을 향해 피해자가 도망쳤어. 쫓아갔지. 지금이다. 지금 던질까? 아니면 한 번 더 볼까? 뒤에 있는데 그 다음 지금 해야겠다. 아니죠. 오메오 씨와 이습.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도 맡아 그다사이. 코나카 씨 스스로 무덤을 파셨군요. 무슨 소리지? 당신은 왼쪽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우메오 씨의 증언과 모순됩니다. 그녀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도망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아! 아항! 아마 그녀가 잘못 본 게 아닐까? 과연 그럴까요? 나에게는 그 뭐냐? 배치도도 있다고요. 현면도 그래. 현면도를 봐주십시오. 범인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표시해주네요. 그리고 피해자는 이쯤에 있었죠. 당신이 말한 대로 피해자가 왼쪽으로 도망갔다면 얘들이 이 안쪽으로 쓰러졌을 거야. 그죠? 얘도 이쪽으로 넘어지고 그쪽은 출구의 문과는 반대방이 된... 아! 그런 말이 아니네. 출구가 여기 있다. 출구로 도망가려 했었다. 아하. 그녀는 도망치지 못할 방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네.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아! 뭔가 동요했어. 이상하군. 분명 왼쪽으로 도망치는 걸 봤단 말이야. 네네. 변호사님, 얼굴을 보아하니 거짓말 같진 않아요. 아, 잠깐만. 나 알겠다. 그렇군. 아무래도 코나카는 피해자가 왼쪽으로 도망치는 걸 실제로 목격한 것 같아. 이게 맞다며? 잠깐. 나루오도 씨. 네. 슈치코 미오는 오른쪽이라고, 코나카는 왼쪽이라고 합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둘 다 맞아. 왜냐면 범인의 위치에서 봤으니까. 어, 네, 그쵸. 범인의 입장에서는 왼쪽이지. 그러니까 둘 다 맞지. 그니까 허허. 소름. 범인 시점에서 본 걸 그대로 증언해 버린 거지. 본인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두 사람 모두 사실 말하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야 모순이 해결되지 않잖나. 두 개의 증언이 모순되지 않은 정답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 거죠. 코나카 씨가 사건의 목격 장소는 호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호인? 증언이 사건의 목격 장소가 호텔이 아니었다라고? 그럼 어디라는 거냐?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입니다. 물론. 아니, 저 웅성. 무슨 소리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지점입니다. 바로 가리키자? 여기겠지. 여기. 그래야 오메오는 여기서 봐서 오른쪽이었지만 범인은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왼쪽이었다. 여기입니다. 받아라. 그건 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피해자가 문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쳤을 때 이 지점에서 보면 왼쪽으로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쯤 해주지 그래. 그 지점은 범인이 서있던 지점 아닌가? 범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마. 정숙하시오. 재판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나로도시,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이놈. 변호인의 추리는 억지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군요. 상당히 억지스러운 느낌이. 아하하하하호호호호호.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훗훗훗. 재미있게 해주는군, 미스 변호사. 뭐야? 웃고 있잖아. Remember, remember. 방금 허술 덕분에 기억이 났어. 조금 오해를 살만한 말을 해버린 것 같군. 미스 재판장, 다시 한번 증언하도록 해주게. 아, 뭐야, 왜 이렇게 순순히 해줘. 그럼 증언을 부탁합니다. 흥, 한번 무너진 증언은 다시 세울 수 없어. 왼쪽으로 도망쳤다라는 증언. 뭐 거울을 통해 봤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죠? 우메오 양의 증언에 맞는 말이야. 물론 내 증언도 맞지. 자네가 레이드를 공격했을 때 그녀는 우선 왼쪽으로 도망쳤어. 그리고 힘껏 그녀를 내리쳤지. 이것이 네가 본 부분이야. 그 다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대 오른쪽으로 도망쳤지. 자네는 다시 쫓아가서 그녀에게 마지막 힘을 가했어. 아니야, 1회를 했어. 이게 우메오 양이 본 부분이지. 어떤가? 자네는 두 번 내리친 거야. 기억이 났나? 미스터 변호사. 그렇다면 말이 되는군요. 변호인 신문은 물론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도망쳤다라는 증언. 자, 우선 왼쪽으로 도망갔고 한 번 내리쳤고 또 오른쪽으로 도망갔다. 근데 마지막 이걸 가했다 그랬죠? 맞아. 근데 한 번 죽살하긴 좀 그렇고 한 번 맞아서 사망했는데 맞은 후 살짝 살아있었으나 어쨌든 한 번이랬어. 1회야, 1회. 이거야. 그럼 이거는 왜 있는 걸까? 그냥 혼란하기 위해서인가? 일단 이걸로 가도록 하죠. 이승! 아시겠습니까? 피해자는 단 한 번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으아! 뭔가 할 말은? 지금이 찬스다. 공격할 기회야! 코나카씨, 당신은 완벽하고 퍼펙트하지 않았나요? 그 프레이즈는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문제가 아니잖아. 한 번 더 증언 부탁합니다. 아, 증인은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뭐야, 이 시점에서 10분간 휴식을 신청하고자 한다. 아, 그렇군요. 아, 안 돼! 이 있음! 그래, 기억이 혼란스러운 건 증인이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몰아쳐야 돼. 안 돼, 안 돼. 지금 시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거는 작전 회의일 뿐이야. 그래, 어서 이 다음을. 도망치지 마라, 코나카. 알겠습니다. 증언을 계속하지. 오, 재판관님. 무슨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요거를 코나카를 쳐낸다고? 고마워요. 방청객이 내 편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알겠습니까, 코나카씨. 예스. 증언 시작. 두 증언의 차이에 대해. 그 뭐야, 그 넘어진 소리에 내는 난 저 참 봤는데 다음 순간 미스 티로는 왼쪽으로 도망가더라고. 범인 자녀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피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문 쪽으로 도망가려 했지. 자녀는 거기서 한방 탁 하고 내리친 거야. 피했다. 그럼 신문하십시오. 미스터 재판장. 네, 갑자기 배가 아픈데 말이야. 여기서 싸. 삼아주십시오. 이제 곧 끝나니까요. 하! 호호호호호호. 보자. 그거 뭐야, 그 넘어진 소리에 내내 맞은편 창문을 봤는데 뭐가 넘어졌죠? 그게 넘어지는 소리. 그것은 뭡니까? 응? 그거 유리로 된 전기 스탠드지. 맞아, 넘어졌어. 아, 현장에 쓰러져 있던 거라군. 변호사님, 아 근데 방향이 좀 이상했잖아. 이렇게 밀치고 갔나? 아닌가? 애초에 그게 보일 수 있는 각도에 있었나? 창밖에서? 왠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 확실히 이상하군. 조금 더 동요시켜볼까? 코나카씨, 뭐지? 그죠, 반대 넘어져 있었죠. 당신이 유리로 된 전기 스탠드를 봤다는 겁니까?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게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았어? 그렇다네. 그럼 그 부분에 다시 챙겨주십시오.
쏘리 미안하이. 그럼 코넬까지 증언 전해주십시오. 오케이. 창문 너머를 보니 전기 스탠드가 넘어져 있더군. 그게 보여? 다음 순간 미스 치히로는 왼쪽으로 도망치더라고. 넘어져 있었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보자. 저게 넘어져 있는 게 보여? 바닥에 저렇게 보이나? 깨진 조각은 보이지만 넘어져 있는 거 보이지 않지 않아? 그죠? 이거를 증언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제시해야 되는 거라 내 목숨 하나 써요. 이거 하나 제시할까? 유리 조각을 가지고? 아, 유리 조각을 제시해야 되나? 아니야, 제시한다면 이걸 제시해야 되지 않아? 그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기 스탠드가 알아. 제시해보자 한 번만. 이 있음! 코나카씨, 전기 스탠드가 넘어져 있다는 걸 봤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시라꺼? 이걸 봐주십시오. 평면도입니다. 그건 현장의 평면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밖에서 창문을 통해 사무소를 들여다보면 시야에 들어온 영역은 즉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스탠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리 조각이 보일 뿐. 자, 코나카 씨, 어떻습니까? 계속 한 부분을 계속 골마파네. 제길, 헐. 아시겠습니까, 코나카 씨? 당신이 만약 반도호텔에 있었다면 넘어지기 전에 스탠드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쓰러진 후에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탄산조각이나 파편을 보더라도 이 스탠드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스탠드를 봤을까요? 그것은 넘어진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장소는 아야사토 법률사무소뿐이죠. 당신은 범행이 있었던 순간 살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조용. 됐다. 이긴 건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대. 코나카 씨,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코나카 씨, 당신이 저지른 거죠? 미스터 재판장, 내가 미스 치히로를. 아니야, 방심하지 마. 아무래도 승부 난 것 같다. 야, 다 된 밥에 왜 그러냐. 미츠루기, 거기까지다. 나로도 루이치. 뭐야. 아, 젠슬 입고 있었어. 코나카씨, 이제 슬슬 미련 없이 죄를 인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핫? 당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라는 거다. 아, 다른 범죄로 끌고 가려고 그런 거야, 얘는 지금. 그러니까 도청을 말이야. 도청이라니. 아, 정말 미츠루기 왜 그러냐. 정숙하시오. 미츠루기 검사, 지금 말은 무슨 뜻이죠? 도청기를 설치하러 갔다, 약간 그런 류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코나카 씨는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이니 대신 내가 설명하지. 어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나카 씨는 코나컬처의 사장이다. 그는 비서 쇼치쿠 우메오에게 명령하여 도청을 했던 것이다. 그게 어떻다는 건가요? 문제는 누가 언제 도청기를 아야사토 사무소에 설치했느냐다. 설마 형량을 적게 하려고. 코나카 씨,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당신이 사무소에 침입했다. 틀림없겠지. 왜 이런 기회를 주는 거야. 아, 얜 또 머리가 눈치가 빨라. 잡아챘어. 예스, 그거야. 바로 맞췄네, 미스터 검사. 뭐시라. 내는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에 갔었어. 그때 이제 봤단 거겠죠. 그때 그 전기 스탠드를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츠루기 검사? 알겠나. 나루오돌 류이치의 주장은 이렇다.
호나카 씨는 살인 현장에 유리 스탠드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 스탠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순간밖에 없었다. 따라서 코나카 씨가 범인이다. 그렇군요. 하지만 미리 봤다면? 제일 바보 같아 재판장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코나카 씨는 현장에 갔던 것이다.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유리 스탠드를 봤다면 나루호도 류이치의 추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아, 저 꼴보기 싫어. 안 돼. 코나카 씨, 그때 일을 지원해 주십시오. 또 한번 파회하면 돼. 아하, 맡겨주시길. 이번 건 완전 즉석 증언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 현기증이 일어난다. 어디 들어보자. 도청기를 설치했을 때, 그건 아마 9월 초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지. 내는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에 침입했지. 물론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말이야, 내는 확실히 봤어. 유리로 된 전기 스탠드를. 이거 그거 아니야? 백화점 영수증 아니야 설마? 여기서? 사실 어제 산 거 아니야? 사건 당일 밤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스탠드라고 알았던 건. 그러게. 전에 그걸 보았기 때문이란 것입니까? 라고 그 친절하게 딱 문장을 완성해주네. 흥. Yes, I do. 바로 끌었어. 그렇군요. 그럼 나루도시 신문을. 이런. 어떻게 공개하면 좋지? 변호사님. 신문 시작. 자, 제가 생각난 것은 이거예요. 뒷면은 백화점 영수증인데 어저께 거라 그랬거든요. 사건 전날 9월 4일 거였거든요. 얘에 대한 얘기를 끌어내야 돼. 이게 안 된다면은 이런 얘기가 끌어나올 수 있도록. 잠깐, 그 증거는 있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끌어내야 돼. 내가 영수증을 쓸 수 있게. 쇼치코 메오는 전화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건 도청기가 사건 발생하기 전에 설치됐다는 증거다. 그때 말이야, 내는 봤어. 여기서 추궁해서 그 전기 스탠드를 언제 샀는지. 어째서 전기 스탠드 같은 걸 눈여겨보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스탠드의 모든 부품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말이야. 너무 예뻐서 인상에 남은 거야. How beautiful the 전기 스탠드 it was. 난 거지. 이런. 공격할 틈이 없어. 어쨌든 동요시켜서 돌파구를 찾아야 만해. 동요를 시켜야 된대요. 그러면은 유리 조각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 요거를 지금 쓰는 게 아닐까? 끝으로 가서. 아니야. 안 돼. 끝까지 넘기면 멈춰야지. 거기까지인가 변호사. 그럼 슬슬 포기하실까? 아니야, 아직이야. 수고했다. 안 돼! 이제 다 끝났어? 변호인, 이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야, 나루호도 한 번만 더. 아! 나루호도군. 어? 나루호도군, 이쪽이에요. 이 목소리는 설마 시루시? 시루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루호도군. 아,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봐, 원래. 어? 마요이! 치로시. 여기는. 아! 법정 앞인데? 휴게실인가? 저는 어째서. 그래. 재판해줘서 헛것을 봤었지. 오, 치루씨! 정신이 들었나 보군요. 뭐야? 으악! 독이절. 잠깐만요, 나루호도군. 너무하군요. 사람 얼굴을 보고 으악이라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루토군, 잘 봐요, 나를. 아, 마요이, 뭐야, 마요이의 분위기가? 너는, 마요이. 아, 빙의를 했나? 치히로가? 아야사토가의 여자는 영향이 강해요. 몰랐었나요? 당신이 패배를 인정하려 한 마지막 순간, 마요이의 힘이 마침내 눈을 뜬 것 같아요. 마요이가 영매를 했군요. 치히로 씨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요. 나는 마요이. 하지만 지금은 치히로예요. 치히로 씨가 들어온 거야. 알겠어요, 나루토군. 마요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달라 보여.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재판우님이 시간이 없어요. 잘 들어요. 실은 말이죠. 당신은 이미 이긴 거예요. 네? 당신이 가진 증거품 중에 영수... 그래! 아까부터 나 자꾸 이게 걸렸어. 영수증이 있죠? 아, 예! 치히로씨가 마요이라 적은... 바보. 그럼 코네카 적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 증거품 뒷면을 잘 봐요. 뒷면이요? 영수증. 발행한 데는 유명 백화점의 모양이다. 100만원! 비싸군. 제품명. 유리 전기 스탠드. 발행일 9월 4일. 거봐, 기억은 제대로 했다니까. 이게 스토리상 맞네. 아, 9월 4일 이라고? 사건 전날? 그래요, 나루토군. 내가 그 스탠드를 산 건 그 사건의 바로 전날이에요. 뭐라고요? 아까 코나카는 뭐라고 증언했죠? 일주일 전이랬죠. 그건 아마도 9월 초였으니까 사건 일어난 게 일주일 전이었지. 깜짝이야. 스탠드를 본 게 사건 일주일 전이라면. 자, 슬슬 재판이 다시 시작돼요. 가요, 나루토군. 무죄를 받기 위해서. 아, 네. 증거품 영수증 데이터를 수정했다. 진작 주세요. 간 떨어진 줄 알았잖아. 9월 9일 오후 1시 16분. 지방재판소 제1법정. 약간 날짜 계산 이상하네. 이제부터 나루토 류이치 재판 재개하겠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나루토씨?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미 코나카의 심문은 끝났다. 남은 건 피고인 나루토 류이치에게 판결되는 것 뿐이다. 이기아리!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미츠루기 검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헤, 너의 그 거만이 너를 쓰러뜨릴 것이야, 미츠루기. 나루토 류이치,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코네카 씨의 심문을 부탁합니다. 간다. 아까 제대로 했네. 9월 초, 사건이란 게 일주일 전, 지금이다! 받아라! 영수증! 이승! 이걸 봐주십시오. 피로 쓴 글씨가 마요이. 다! 이제 와서 의미가 없지. 문제는 이 글씨가 영수증 뒷면에 적혀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재판장님, 그 영수증에는 무엇이 적혀있습니까? 본인의 입으로 똑똑히 읽어주시죠. 어? 유리 전기 스탠드. 발행일은 사건 전날입니다. 즉, 코나카씨, 당신이 아이사토 법률사무소에 침입한 9월 초순에는 그 스탠드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 멘붕했다. 어떻습니까, 코나카씨? 이대로 변명하시겠습니까? No, I can't. 저런, 완전히 맛이 갈걸. 자, 재판장님, 아까 뭐라 하셨죠? 누구였어? 여러분께 아무리 강함을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된 이상 저를 유죄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이 나루오도 류이치는 무죄니까요. 자네들 이미 뒤가 구린 건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판 여기서 종료. 어? 왜요? 미츠루기야. 거기까지다. 나루오도 류이치. 안 끝나. 어? 어이 농담이겠지? 이리도 물고 늘어질 셈이냐? 흠. 변호인의 의견은 분명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시카시 나루오도 류이치가 무죄라는 결정적 증거도 없다. 아 그래서 하루 더 판결을 기다렸으면 한다. 야, 3일 판결 있잖아. 다시 한번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 다시 한번 조사를? 설마 치료시 부검 기록처럼 또 뭔가 증거를 추적할 셈인가? 아 그때 뭐냐 고의 즉사했다 그것처럼. 그건 안 돼. 어떡하지? 이의를 제기해야겠죠. 이의 있음. 호나카 유죄는 명백합니다. 더 이상 재판 연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츠루기 검사 어떻습니까? 하지만 호나카 씨를 기소하는 것은 우리 검찰 측이다. 자네 추리가 맞는지 어떤지 하루 더 조사하고 싶다. 아 알겠습니다. 나루오도 씨의 이의를 기약합니다. 아이쿠야. 예. 나루오도 류이치의 재판은 내일까지 연기합니다. 안돼 안돼 여기서 재판을 내야돼. 뭔가 결정된 게 있나? 미츠루기는 분명 무슨 짓을 할 거라고. 무슨 짓. 간신히 치료 씨에게 도움 받았는데 물론 미리 알고 있었지만. 미스터 재판장, 내는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건가? 물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이야. 이런. 증인, 기다리세요. 나, 마요이 같지만 치이로. 치이로씨, 나로도군. 이 메모를 읽어주세요. 치이로씨, 이건. 어쨌든 읽어봐. 치이로의 메모. 치이로의 글씨로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어떤 리스트 같아. 세상에 얘는 치이로가 됐으니까 치이로의 글씨로 메모를 적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는 좀 뭔가 뭔 치킨이네 갑자기. 치이로씨가 있었어야 됐어. 재판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나루오도씨 당신도 꽤 끈질기시군요. 당연하지. 내 문제인데. 이제부터 제가 있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받아라 치이로의 메모. 어떤 리스트 받아라. 자 읽어봅시다. 나는 치이로씨가 준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이름들이 적혀있다. 이건 정재계 유명인사들 이름인가. 그때 스타. 왜 그래. 그만둬. 그만두면 말이야. 어째서 니놈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아 그거다. 시계 속에 들어있는 그거다. 서류. 이게 그 서류인가봐. 맞나해. 증인, 당신이 여기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리스트가 매스컴에 발표될 겁니다. 아이구야. 야 제대로 먹였다. 근데 그 서류는 코나카 가져가지 않았어? 그때 못 가져갔나? 난 당연히 가져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면 가져갔는데 치이로가 기억을 하고 다시 적어줬나? 즉석에서? 어쨌든 간에 리스트가 있다. 인정한다. 인정하겠어. 내가 미스 치이로를 그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리쳤다. 그저 빛. 아 눈부셔 치이로씨. 너무 눈부셔 볼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아무래도 더 이상 재판을 할 필요는 없게 됐군요. 나루오도씨. 예. 또 한 건 해냈군요. 아니 뭐 운이 따랐을 뿐입니다. 실력 좋은 영혼이. 그럼 변호인 아니 피고인 나루오도 류이치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죄!
아이고야 살았네. 그럼 오늘 이만 폐정합니다. 또 길어지나 했네. 시위로 완세. 9월 9일 오후 2시 2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실. 그니까 715씨 어드바이서도 사실 추리는 다 끝났어.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715씨의 증언이 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니. 아야사토 가문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겠네요. 좀 무섭다. 아이어이에게도. 맞아요. 고마워요 나로도군. 저와 마요이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까지. 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평생이라.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질 수 없는 게임 아니에요? 결국 치히로씨가 이렇게 다 떠먹여주면? 좀 아쉽다. 나도 내 머리로 풀었는데. 슬슬 시간이 됐군요. 아 치히로씨 하지 마세요. 어? 마요의 영역은 아직 매우 약해요. 그렇게 오래 이쪽 세계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가. 하지만 또 올 수 있죠.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어째서 제가 야하리 때문에 변호사가 되었는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걱정 말아요. 또 만날 거예요. 반드시. 소장님. 후후. 이제 저는 소장이 아니에요. 나로도꾼. 오늘 밤 9시 사무소에 와줄 수 있나요? 사무소에. 그럼 또 만나요. 사요나라. 뭐야 사라져버릴 건 없잖아. 마요이는 안 사라지잖아. 치히로씨. 9월 9일 오후 9시 2분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왜 이런 시간에 하필 봄의 시각에. 그날 밤 일이 다시 떠오르는군. 어서와요. 치히로씨. 2분 지각했다. 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근데 왜 치히로가 아니지? 물음표지? 아! 아 라멘. 배도 고프고 하니 어서 라면 먹으러 가요. 약속했었지. 치히로씨. 아타타타. 맹한 얼굴이 되었어. 치히로씨. 아까부터 치히로씨만 찾네요. 저예요 마요이. 마요이. 여기저기 비슷했나요 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치히로씨 본인이었잖아. 이거 써먹을만 하네. 나로도꾼. 저 차를 마시고 싶어요. 같은 시간. 야 여기. 어째서 네가 여기에? 자 이거요. 언니가 편지를 줬어요. 나로도꾼을 잡탁할게 라고. 아 빙의해 있던 동안에. 점 찍고 치히로인 척하네. 무엇을 잡탁한다는 거지? 사무소 말이에요. 사무소. 나로도 법률사무소. 제가 도와줄 테니까요. 잘 부탁해요. 아 딱딱한 규칙은 서로 찰지 말자고요. 잘 부탁해 나루오도. 어? 반말하네. 아 이름은 언니한테서 들었으니까. 좋은 이름이네 나루오도라니. 이름까지 막 부르냐. 자 얼른 악수 악수. 갑자기 반모야. 그래도 뭐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아이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아이 덕분이기도 하지. 나루오도 법률사무소. 듣기에 나쁘지 않군. 잘 부탁해 마요이. 치히로씨 가지 말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거네. 고스트 탐정이네. 고스트 변호사네. 나루오도군 열심히 해요. 저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겠어요. 그럼 빨리 가자 나루오도. 어? 어디에? 어디긴 라면집이지. 가까운 곳에 잘하는 곳이 있어. 자 빨리. 네이 가이. 와 이겼다. 되게 긴 싸움이었네요. 세 번째는 뭐야 이건. 역전의 토노사맨?
뭔가 특촬물이 관련된 것 같은데, 약간 마요이의 덕심을 자극하는 그런 에피소드인가? 그러면 오늘도 역전재판 나루오도 셀렉션 두 번째 에피소드였죠. 역전 자매 편이었습니다. 또 다음화에 이어서 세 번째 에피소드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